번째 룩은 러블리한 느낌의 오피스 룩이에요. 화사한 코랄 컬러의 슬랙스와 프릴의 블라우스로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블랙 컬러의 숄더백과 정말 잘 어울리죠? 원래 가지고 있던 핑크색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셋업으로 입기도 괜찮더라고요. 색깔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어요. 슬랙스가 스판기가 장난 아니라서 저처럼 하체 미만인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았어요. 부츠컷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아리 커버에 아주 괜찮고 길이는 적당히 발목이 보이는 정도라서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검정색 보트넥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조금은 시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했고 검정색 블로퍼랑 같이 신으니 더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이웨스트 기장감이라서 약간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었고 아까 매치했던 핑크색 자켓이랑 같이 매치하니 좀 더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으로 깔끔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었어요. 거울 보면서 멋있는 척하기. 두 번째 룩은 딱 데일리한 느낌의 원피스 룩인데요. 위에는 브라운 자켓을 매치하고 아래를 하얀색 스커트로 연출을 하니 딱 깔끔하면서도 봄 느낌에 언제든 데일리하게 입기 딱 괜찮더라고요. 자켓은 생각보다 어깨가 넓은 저한테도 오버핏으로 연출이 되었어요. 암홀은 조금은 작게 나와서 위로 손을 들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옆에 손을 보면 3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롤러블에서 연출을 할 수도 있었어요. 블랙 컬러의 뮬과 양말이 정말 딱 잘 어울리지 않나요? 치마는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엄청 이동하는 데 편했고 뱃살 커버와 하체 커버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뒤에는 트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아주 편했고요. 옷 자체가 굉장히 널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활동하기가 편했어요. 세 번째 옷은 완전 봄봄한 느낌의 핑크 러블리 룩인데요. 위에는 V랩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 부분을 좁아 보이게 연출해주고 V넥이 시원하게 파져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화이트 슈즈와 화이트 백을 같이 연출하니까 연핑크색과 딱 잘 어울렸어요. 치마는 스펀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허리 부분이 불편하긴 했는데 뱃살 부분이 살짝 티가 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허리가 조금 넓게 나와서 불편함이 없었고 위 어깨 상의는 오프숄더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 그냥 V넥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파져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보면 이음새 부분이 절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라인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있지만 미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렇게 입고 머리를 풀으니까 너무 러블리해 보이는 거 있죠? 네 번째 룩은 깔끔한 티셔츠와 잘 어울리는 데일리 룩인데 양 옆이 트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하니 엄청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양 옆이 튀어있기 때문에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가 너무 찡기는 느낌이 아니라서 더 날씬해 보였어요. 이게 좋았던 게 허리 부분이 앞부분은 밴딩이 없고 뒤에만 히든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산 치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전 야리야리. 자켓이랑 같이 입어도 잘 어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 룩은 머메이드 스커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스펀키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허리를 딱 잡아주긴 하지만 상의에 넣은 부분이 살짝 티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허리가 완전 쫀쫀. 근데 머메이드 라인이라서 몸매를 굉장히 예뻐 보이게 연출해주기 때문에 손이 은근히 많이 갈 것 같아요. 길이감도 적당히 제가 딱 좋아하는 길이감이라서 다리도 다 커버 가능하고요. 밴딩은 아니지만 스판이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쫙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옆에서 보면 배를 잡아주는 부분이 확실히 와이드한 걸 볼 수 있죠. 저는 뱃살이 조금 나와서 살짝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애교라고 생각할래요. 뒤에서 봤을 때는 엉덩이 부분이 딱 달라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엉덩 튼튼. 전체적으로 민트 컬러로 매칭을 해봤는데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잖아요. 민트색 슈즈와 민트색 가방과 매치했더니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자켓이랑 같이 입으니까 깔끔한 오피스룩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민트색이 엄청 진한 컬러는 아니고 옅은 컬러였어요. 그래서 그레이톤의 자켓이랑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톤온톤으로 매치할 수 있었어요. 자켓이랑 입으면 이제 허리 부분이나 뱃살 부분을 살짝 커버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자켓의 길이도 딱 적당한 기장감이죠? 여섯 번째 옷은 블라우스를 샀는데요. 블라우스는 파인땡큐에서 구매를 했지만 바지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지였어요. 레드 컬러의 플랫슈즈와 같이 매칭을 하니까 귀여운 듯한 느낌이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허벅지가 조금 많이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 부분은 끈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서 리본으로 하던지 아니면 풀어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귀가 간지러서 긁적긁적. 같은 옷인데 신발만 바꿔줬는데 살짝 느낌이 더 변했죠? 약간 높은 펌프스를 신으니까 조금은 더 깔끔하면서도 다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펌프스와 같이 매칭하면 회사에도 잘 입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바지만 다른 걸로 갈아입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산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켓이었는데 이렇게 자켓을 상의처럼 연출을 하니까 이것도 정말 깔끔하니 예쁘더라고요. 상의를 나시 같은 걸 입고 단추를 클로징해서 입어주면 상의처럼 연출할 수가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쉬폰 도트 스커트랑 매치를 하니까 마치 속에 원피스를 입은 것 마냥 되게 깔끔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죠? 실물이 더 예쁜 옷이었는데 영상에는 그게 잘 담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네요. 자켓의 길이가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정도의 길이라서 어디든 매치하기가 깔끔해 보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치마가 살랑살랑.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